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즐기는 취미 1위는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이라고 하면 중장년층의 취미일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MZ세대에서도 등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등산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수많은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블랙야크에서는 배우 강하늘과 아이유를 모델로 내세우면서 MZ세대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등산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패션 무대의 일부로 바뀌면서 차별화된 등산복 패션이나 장비들이 등산 마니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의 등산 문화가 외국인들 눈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등산에 나서는 한국인들이 이것저것 등산용품을 갖추고 산에 오르는 모습이 이색적이고 생경하다고 합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등산화도 신지 않고 반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산을 오르기도 하는데요. 한국인들의 등산 패션뿐 아니라 산속 화장실이나 잘 정비된 등산 코스를 보면 더욱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국내 명산을 다니다 보면 종종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에 있는 북한산은 가벼운 차림으로 트레킹을 즐기는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지 오래인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에 사는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고 경관이 훌륭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미국 출신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한 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루크 챈들러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칼럼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가 한국산을 등반하면서 느낀 점을 대해 서술한 것을 발췌하여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산은 가족, 친구와 함께 만담을 나누고 숲을 거닐며 산책하는 활동이었다. 미국 남부의 등산로는 평평한 편이며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산책하기 편하다. 기온차가 심하지 않아 옷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등산로가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긴 시간을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배고픔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등산할 때는 평소에 신고 다니는 테니스화를 신고 물 한 병이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의 등산은 인상적이었다. 나는 산을 올라가면서 매번 놀랍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의 등산은 미국 남부에서 하는 등산처럼 쉬운 산책로에서부터 정말 힘들고 경사가 가파른 등산로까지 다양하다. 나는 암벽 등반을 하는 듯한 고난도의 등산로도 갔었다.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었다. 격렬한 신체 운동으로 엔돌핀이 나오면서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한 번에 풀 수 있었다.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악산과 같은 산에서는 중간에 가끔씩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이 거침없이 경로를 탐색하고 쉼없이 등산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겸손해진다. 가끔 나보다 앞서가는 분들도 있다. 종종 이런 분들과 올라가면서 한국 생활과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그들은 중간중간 나에게 간식도 주고 휴식처에서 막걸리 한잔 따라주면서 한국의 정을 보여준다. 등산은 자연을 즐기며 운동하는 것을 넘어 사회활동의 일부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들과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지나가는 등산객들도 기분이 좋아진다. 혼자 올라가는 사람들끼리도 쉬는 장소에 모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 먹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설악산에 갔을 때는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올라갔고 폭포 앞에서는 야유회를 온 회사원들의 단체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다. 나아가 등산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게 한다. 소나무 향은 추석에 먹는 송편을 찔 때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고 산속의 작은 생물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작은 연못에서 놀던 추억을 끌어오게 한다. 한국인도 아니고 현재 고향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등산을 하면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즐겼던 기억이 떠오른다. 서울에서 등산하는 것에 대해 친구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에게는 접근의 편리함이 가장 중요했으나 내 친구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서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도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산을 오르면서 새소리와 물소리를 듣고 소나무 향을 맡는 동시에 정상에 올라가면 다시 도시의 일부분으로 느껴져 신기하고도 놀라운 기분이 든다고 했다. 한국 도심의 산들은 주민들에게 자연을 즐기는 쉼터를 제공한다. 자연과 도시가 하나로 어우러져 서로 조화롭게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울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다. 그렇지만 한국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야외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 것 같다. 맑고 시원한 산속 공기 대신 PC방 안의 공기를 더 선호하며 새소리와 매미소리 대신 컴퓨터 키보드 소리에 더 익숙하다. 하지만 최근 웰빙이 유행하고 연예인들이 등산복 등산화 선전을 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등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 나에게 등산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일상생활 중 일부분이 됐다. 서울 교외에 관악산, 도봉산, 남한산성에서부터 주말 여행으로 간 설악산, 한라산까지 등산 문화는 내게 큰 즐거움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본 등산객들처럼 나 또한 이제 등산모자를 쓰고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한다. 루크 챈들러의 글을 읽어보면 이제 그가 완연한 한국인처럼 등산복을 갖춰입고 한국산을 등반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시 산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데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응답 웹사이트인 쿼라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믿지 않는 한국에 대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답변을 남겨주었는데요. 그중 케빈 코너스라는 외국인
외국인이 남긴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하이킹을 좋아합니다 라고 오늘대며 나는 나 자신을 열렬한 등산객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등산을 하러 갔는데 너무 많은 노인들이 산을 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큰 산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70%가 산이기 때문에 하이킹이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도시에는 산에서 내리는 대중버스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등산로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하이킹을 할 때도 멋지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치 산을 정복하려는 것처럼 옷을 입은 많은 노인 여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등산을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한국인들의 친절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음식을 가져와 산에서 피크닉을 즐깁니다. 나는 산을 타는 동안 친절하고 상냥한 한국인들로부터 무료 음식과 술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라고 전했는데요. 등산에서 나누어주는 자그마한 친절이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낯설지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시즌6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여행 프로그램에서도 한국의 설악산을 체험하기 위해 진행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고 알려져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인 콜튼 스미스는 한국 방문이 무척 특별한 경험이라고 말하면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언급했는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산에서 전투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산에 오를 때마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콜튼 스미스가 어떤 생각이 잠길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콜튼 스미스는 가을에 설악산을 마주하며 아름다운 경관에 넋을 잃은 듯 보였고 사찰을 지나칠 때마다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간식으로 싸온 김밥을 한국의 등산객들과 나눠 먹으며 정을 나누는 것도 배워가는 그였습니다. 한국에는 회원이 1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아웃도어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오랜 등산 경력을 가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 2008년경 CIK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외국인들과 1년여간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해오다가 2009년 3월경 미트업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참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년여 년이 지난 현재 회원수는 약 1만 명이 훌쩍 넘으며 참가자 비율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50대 50 정도이고 외국인의 직업은 대체로 영어 강사나 주한 미군 등이 많다고 하는데요. 30개에서 40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이들이 국적 및 나이, 직업 등을 초월하여 한국의 산을 오르며 우정을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날 오르는 산에서 만족을 하고 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외국인 참여자들은 CIK와 함께 산행을 하면서 한국의 많은 명소들을 찾아가보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들의 정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만난 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적을 떠나 함께 어우러져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등산이야말로 최고의 운동이자 취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지닌 한국의 명산을 외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